게다가 뉴턴은 의외로 공격에서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요. 수비보다 공격이 더 많은 포인트를 가져가는. 그렇죠. 워낙에 지공의 영역 싸움에 슬로우 템포로 확실하게 가니까 이 승률 거의 한 6할 이상 되거든요. 모든 맵에서. 네. 그래서 좀 성공을 네. 모두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피스톨 라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네,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와, 바인드에서 공격 성공률이 71%. 야, 야. 진짜 다음 라운드 오퍼가 나와요. 그러면 2대2까지 순식간에 따라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일단 서제스트 먼저 끊어냈습니다.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네, 누턴 돌리는 게 오히려 승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좀 억지로 뚫어내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사운드. 자, 어떻게든 일단 와, 뚫어내는 좋아. 모습이긴 한데 네. 아, 그래도 그렇죠. 예. 네, 돌렸어요. 네, 약간 늦게 돌리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 처음에 이제 영역을 확실하게 상대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걸 느낌을 받았을 때 그냥 좀 미리 돌리면. 근데 만약에 솔로가 이걸 해준다며. 자, 혼자 남아있습니다, 솔로. 예, 이거 지금 지진강타 완성됐어요, 설치하면서. 자, 충분히 그림을 그려볼 만한 상황이긴 한데 이거 일단 해체 사운드 들리면 지진강타 지르고 한 명만 잡으면 네. 한 명만 잡으면 자, 밀어내고 성광까지 쏘자. 한 명만 잡으면 이름 몰라요! 이름 몰라요! 어, 얘기한 대로 됐는데요! 예, 이게 이름 몰라요! 와, 솔로가 정아이 체력 72. 오히려 정아이가 저 총기 주었죠. 왜냐면 칼렙 폭풍을 믿고 총기를 구입을 안 했던 정아이라 지금 내 솔로 대 정아이인데요. 솔로 만들어냅니다. 클러치. 오퍼의 각을 안 주는 램프의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 아, 예. 하지만 갑자기 정아이. 예, 솔로가 이건 무리했고요. 무리했고요. 확실히 사냥거리 분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서 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자, 자리를 잘 잡아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솔로 선수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로가 잘 될 때 좀 많이 무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자, 정아이가 이번에 칼날 폭풍으로 추격해! 자, 정아이가 역시 해줬습니다. 네, 드론으로 일단 체크가 됐습니다. 망칠 곳은 없다! 와, 와 서제스트! 야, 이거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 뭐냐면 네. 와, 이게 오더도 되게 좋았던 게 목욕탕 안에 마주했고 두 명이 목욕탕으로 잡으러 나온 걸 보자마자 자, 래프쪽 제우스! 네, 숏을 진짜 과감하게 서제스트 집어넣는. 근데 이런 오더가 가능한 이유는 서제스트가 개인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개인 영역이 되기 래프쪽. 때문에 저렇게 과감하게 들어와서 두 명을 끊어냈는데 네. 성공을 했습니다. 솔로 선수와 정아이 선수 마주치죠? 자, 설치까지 이어졌는데요. 두 명 남아있는 에이펙스 피플. 솔로의 체력은 아, 11입니다. 이거 연막 폭발 썼기 때문에 들키죠? 네, 솔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와, 잘 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총기도 날아가고 저는 살려야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일단은 JT 중에 있습니다. 스파이크의 위치도 꽤 멀쪽에 있는데 정아이 안정적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씩 계속 잘라내고 있는 정아이 선수. 이거는 일단 총기를 떨어뜨려 가려고 하는 건가요? 자, 일단은 지금 예, 숫자가 우리가 많이 밀리니까 오! 정아이가! 네, 예, 다 헤드 싸움을 걸어보려고 총기를 바꾼 거였는데 전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감쪽 예, 시작하려고 피고 예, 정아이 빛이 걸렸어요, 드론에. 네. 비행가 다 있습니다. 아, 예, 걸렸어요! 걸렸어요, 왜냐면 정아이는 못 봤는데 정아이가 올라가 있는 총구 끝이 보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은 균형이 생기자마자 치고 들어오고 있는 루턴의 모습인데요. 근데 교환 잘했어요? 네, 그래서 3대2. 일단 램프 쪽에 한 명 위치하고 있으면 솔로의 체력 38. 자, 네. 이거 설치 시간도 좀 애매하고 이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와달라고, 와달라고. 그렇죠, 재치기! 네. 박종! 와, 박종! 야, 그래도 9대3으로 마무리. 다행입니다. 자, 돌리는 게 맞아요. 한 번 더 B 쪽으로 두들겨주고 A 사이트 쪽을 돌파 시도를 합니다. 한 명 잘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정아이! 예, 이번에도 램프 쪽까지! 칼날 폭풍! 베이스 쪽! 와, 두 명이 썼습니다. 서제스 잘 썼네요. 자, 나오자마자 끊어냅니다. 오오, 라키야. 잘 패스입니다. 와, 근데 이제 사냥꾼의 분노 때문에 무빙하느라고 서제스가 열렸어요. 그렇죠. 빠지는 걸 서제스가 잘 잡아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충격 화살이 있어요. 정찰용 화살도 있고. 이러면 천천히 해도 돼요. 네, 자, 수단 2대2로 맞춰 놓긴 했는데요. 아, 서제스트 진짜 새벽째. 에이. 우와! 와, 라키야! 게임! 자, 협곡으로 끝내버립니다. 자, 두 명이 있는 창문 쪽으로 일단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긴 한데요. 서제스트! 와, 서제스트! 갔어요. 이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오래 버텼는데! 아,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를 믿었어요. 네, 야, 자, 그래서 결국 두 명을 끊어냅니다. 세 번째! 와, 센스가 진짜! 야, 서제스트! 와,
이 두 명의 영건이 정말 뉴턴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해체까지 이어집니다. 와, 얼로우와 서제스트. 오, 아, 이게 안 되면 돌려야 되거든요. 사실 데미장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와, 근데 이거 괜찮아요. 락키아 센스. 자, 이어지게 잡아냅니다. 두 명 잘린 에이펙스 피플. 자, 윅스가 일단 한번 찍어 놓긴 했습니다. 와, 근데 또 추가적으로 드론 선수도 솔로에게 잘려가지고. 네. 여기까지 일 것 같네요. 너무나 많은 인원이 잘렸고 윅스도 체력이 32밖에 없습니다. 자, 데미장식이 아니라 락키아가 끝냅니다. 아, 예. 자, 1세트 경기 뉴턴이 네. 승리를 챙겨갑니다. 서제스트도 본인이 잡은 줄 알고 이게 멋쩍어서 이제 웃는 게 아, 라케가 좀 더 빨랐다. 자, 그러면 1세트 경기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서제스트가 네, 눈에 좀 많이 띄네요. 얼로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확실히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페리 선수 같은 경우는 빡 오더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역시 정하희 선수도 꽤 많은 ACS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럼 양 팀의 에이전트 픽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제우스가 이번에 킬조이를 빠르게 뽑아내고 있는데요. 자, 제우스가 특히나 진짜 앞선 경기 사이퍼보다도 킬조이에 좋은 기억이 많아요. 특히 어센트에서 혼자 막 4명을 때려잡으면서 그 라운드를 승리에 견인하고 막 이런 라운드도 있었고요. 자, 과연 어떤 또 경기를, 뭐 정하이만으로는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네. 에이펙스가 만에 하나 지더라도 후회가 좀 안 남는, 덜 남는 경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본인들이 이 맵에서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언더 쪽으로 피해 있긴 합니다. 숟가락 쪽에 한 명. 네, 그리고 네, 돌아오는 사운 선수가 정말 잘해줘야죠. 총기도 주워왔고 예. 네. 여기를 열어야지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 사운드! 총기를 주워와서 가능했죠. 이거는 사실 도는 것은 예상이 가능했는데. 네. 자, 서제스 혼자 남아있는 상태! 아, 와, 박중! 박중이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막아냅니다! 근데 솔로가 고각으로 나노수험을 던져줄 수도 있어요, 교전할 때. 자, 그래도 사운드가 잘 대응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하이도 측면 쪽에서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와, 서제스트! 아니, 지금 저거리에서 원탭? 예! 네. 자, 아니, 숫자를 맞춰놨습니다, 덕분에. 솔로 온 건 몰라. 와, 대박! 솔로! 사운드가 샜는데도 드론 이제 플레이하느라고 집중을 놓쳤고요. 네. 자, 아니, 그래서 일단은 진짜 숫자 차이가 납니다. 제우스 혼자 남아있어요. 와, 근데 지금 서제스트가 사건으로 하나, 그 다음에 클래식으로 하나는 정말 대박이네요. 진짜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 그걸 또 데려갔습니다. 게다가 두 명이나요. 자, 이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우스 선수 내려간다더라도 알람봇이 있는 상황이고. 큰일 났어요. 소리가 네. 근데 꽤 긁혔어요, 제우스. 그리고 양각이라 이거는 진짜 어렵죠. 네, 내려오면 와. 어렵죠. 페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에 뉴턴이 가져옵니다. 네, 그렇죠. 여기 믿기고 솔로가 에피서라고 리테이크하는 걸 봉쇄로 막을 생각인데. 그렇죠. 자, 사운드가 와, 기다리고 사운드 있었습니다. 두 명째 잡아냈는데요. 이건 빼야 돼요. 예, 서제스트 빼서 B로 돌려야 되고 설치 일단하고 봉쇄로 시간 최대한 끈 다음에 서제스트가 지진 강탄을 들고 B 메인을 먹어준 다음에 변수예요. 네. 도망치는 게 좋을. 자, 여기서 과연 두 명이 남아 있는 뉴턴인데요. 라운드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서제스트도 빠르게 일단 돌아주는 선택. 네. 알람봇이 네. 있기 때문에 솔로 선수가 빠르게 시장을 가서 변수 만들어주려는 건데 만들었고요. 네, 그런데 솔로가 에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몰라요. 그나마 이게 쉽게 가려면 체력 없는 사운드가 돌아서 B 메인에 있는 서제스트를 잘라줘야 돼. 이거 지진 강탄 때문에! 자, 밀어냅니다! 밀어냈어요! 둘이 이거 탔죠? 네! 자, 밀어내고 윅스까지 잡아냈어요! 서제스트! 서제스트! 와. 솔로! 그리고 이걸 뒤를 봐요? 자, 사운드 혼자 남아있어요! 와, 대박! 아니, 저와 디바 중에 뭐야? 3명 들어왔는데 한 명이 안 들어왔네? 그럼 설마 내 뒤에 있나 하고 서제스트가 에임을 뒤로 돌렸어요! 네! 와, 소름인데요? 자, 서제스트와 솔로 둘이서 만들어냅니다! 아, 뉴턴이 진짜 비전이니까 그랬던 거구나. 네, 잘해요. 자, 이번엔 과감하게 앞쪽에서. 그런데 역으로 얼로가 정하이까지 끊어냈습니다. 살짝 에임이 미스가 났죠. 일단 과감하게 먼저 보긴 했었는데 네, 깔끔하게 잡아내지 네. 못했어요. 라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봉쇄를 한다 하더라도 네. 어렵죠.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까지 됐어요. 태그 선수를? 와, 근데 진짜 원래 진검승부 라운드 때 그 루턴이 속공을 네.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하다가 막 갑자기 빠르게 들어오니까 네.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허리 찌른 느낌이죠. 석가락 쪽에 있는 인원도 처치가 됐습니다. 제우스 대 얼로우. 와, 자, 살짝 봤어요. 스쳤어요. 감시부터 설치. 자, 과연 누가 가져올 수 있을지 얼로우가 끝냅니다. 저지를 꺼내드는 모습이었는데 아, 저지입니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하이 올리고 네 큰골이에요 정하이 하나 그리고 얼루 둘 와 얼루 얼루가 일단 저지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침착해요 자 난전의 상황에서 정말 침착하게 한 명씩 꽂아 넣으면서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명 남아있는 에이펙스 피플 아니, 설치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는 게 봉쇄도 있고 봉쇄를 끊기 위해서는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턴 네. 근데 저기에 봉쇄 써도 메인 쪽에 빠져있다가 설치 되면은 이제 자 쓰긴 할 것 같긴 한데 자 석결의 쪽에서 쉽게 접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와 근데 지금 보시면 나무 쪽이 힘을 흘릴까봐 지금 이거 이러면 못 눌러요 예 불안합니다 봉쇄를 부숴버릴까봐 자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좀 많이 긁긴 했거든요 석가래 위쪽으로 윙스가 일단 전진을 하고 있어요 체우스 와 교환 1대1 바로 윙스 얼로 체력 30이에요 설마 이거 얼로가 또 해주나요? 체력이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반의 체까지는 됐습니다 자 이제 나가줘야죠 그냥? 야 이거는 근데 네. 얼로 입장에는 1대1인데 그렇죠 입장을 두드리면서 뒤쪽으로 미드투비를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사운드가 많이 새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이거는 흘려주고 나서 소제스트 라켓까지 지금 보시면은 은신처에 처음부터 숨어있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체크가 안 돼가지고 그쵸 예. 순위 패자조가 아니라 누턴 옆자리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로우가 이번에도 빠르게 치고 들어옵니다 알아요 전진 수비 아 네 알았는데 제우스가 거리를 쳐 와 제우스 자 추가 킬 만들어낸 건 의외인데요 아니 어떻게 자 이 팀에 제우스 새벽체 아니 어떻게 이 팀은 피스톨을 들었을 때 승률이 좋아요 뭔가 좀 총기 차이가 날 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맞아요 제우스가 지금 총기가 다른 선수에게 줘야 돼 그렇죠 아, 왜 이 말 들었냐면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가 정하이까지 끊어냅니다 매치 포인트 근데 이기더라도 총기를 많이 떨구면 안 돼요 자 이번에 그래서 빠르게 좀 치고 들어오고 있었던 정하이의 페리? 모습이었는데요 타이밍이 지금? 봤어요? 아 네. 양각이에요 아 페리는 눈이 멀었는데 솔로를 못 봤죠? 그렇죠 스파이크 다운 자 들어오는 A 메인 쪽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명 남아있습니다 아 이 와중에 박종까지 체우스 혼자 남아있는데요 예. 결국 체우스가 난전을 유도해보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최종 진출자에 올라가는 팀은 바로 누턴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자 누턴이 이렇게 되면 어제 네. 비전 스트라이커즈와의 경기에서 지고 최종 전으로 가 있는 TNL이 네. 아 이거 좀 아닌데 막 이런 생각 네. 할 정도로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상대의 속공은 또 이제 스킬로 맞고 라키아의 충격 커설도 오늘 제가 본 것만 3킬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2세트 경기 후반전 경기에서 라키아가 또 마무리 짓는 장면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것도 충격 커설로 마무리 지었죠 그만큼 스킬샷이 정말 좋았고 확실히 어센트는 소바가 중요한데 라키아 선수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래도